이렇게 해버리니까 완전 사이즈는 쬐끔하지만 여기가 간질간질 하는 거 있잖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제 차가 너무 더러워서 그때 스텝 할 때 받았던 앞치마를 입어줍니다. 차에 이렇게 배가 닿으니까 입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걸 가져왔는데 어떻게 설치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디가 앞뒤지? 이쯤? 맞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다가도 얘를 넣으면 되게 팽팽해지거든요, 나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완전 사이즈는 쬐끔하지만 아늑한 느낌은 있네. 엥? 아닌가? 됐다. 이렇게 막아야겠다. 진짜 오랜만에 쓴다. 오늘은 서브 테이블이 하나 있어야겠죠. 아유, 좋다. 아, 이거 너무 가까이에 있나? 여기에 제가 따뜻한 물 담아왔거든요. 따뜻한 물 마시고 있는데 목이 타네요. 갈증나. 따뜻한 물 말고 시원한 거 마셔야겠어요.
제가 이번에 집순이에는 짐을 다 빼면서 얘가 집순이에 한 1년 정도 그냥 그대로 있었거든요. 이걸 빼고 이거 고리가 없어. 고리가 뭘 걸고 싶어도 이제 그냥 이렇게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아 참. 얘는 그래도 걸 수 있어요. 더 걸고 싶어도 걸 수 있는 게 없어. 배고고 고프지도 않고 루프탑에서 좀 쉬다가 나올게요. 아직 주방 오픈 전입니다. 주방장 좀 쉬다 오겠습니다. 지금 파워뱅크, 전기요 이렇게 갖다 놨고 그래서 잠깐 쉬고 갈게요. 침낭도 갖다 놨어요. 제가 신발을 여기 차하고 그 틈 사이에 껴놔요 항상. 이쪽은 안 열어야겠다. 지난주에 궁시렁궁시렁 거렸어도 이 전기요가 진짜 가볍고 이거 폭신폭신한 이 촉감도 너무 좋고 일단은 1인용인데 너비가 꽤 넓어요. 그것도 마음에 들고 또 들고 왔어요. 잘 쓸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있으면 더 자연하고 하나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이게 밑에 있으면 나무 기둥만 보잖아요. 근데 위에 있으면 이 나무 잎들하고 더 가까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진짜 자연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조금 더 포근하게 받는다 그럴까? 루프탑이 그런 매력이 있어요. 제가 허리를 딱 펴면 여기 닿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용했을 때 남자분은 좀 불편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있는데 175 이상인 남자분은 딱 이렇게 쓰기까지에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다른 뭐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건 좀 불편하고 정말 자는 거에 있어서는 최고인데 이 높이 부분은 제 모델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아이고, 너무 편하다. 아, 좋다. 아, 새소리 들려. You're a beautiful sight in the summer night. And you can't put up a fight in the misty light. 집에 감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감자를 좀 많이 넣을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 난 좀 도톰하게 파가 있는 게 좋아서.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이거는 그때 저도 방송 끝나고 구매한 사이즈예요. 591ml. 아, 따뜻한 물 너무 좋다. 그냥 천천히 아무 생각 없이 두면 있지 않을까. 거의 해가 졌어요. 조명 이제 하나 둘씩 켜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추워서 패딩을 입었습니다. 진짜 날씨가 제법 쌀쌀하네요. 어제 목이 약간 칼칼해가지고 감기약을 먹었었는데 오늘 아무래도 여기 나오면 맥주가 너무 마시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은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피기 이게 제가 아끼던 루메나 프로 말고 루메나 얘도 있거든요. 얘 이번에 가져왔어요. 얘도 있어요. 얘도 해줘야 돼. 엄청 보글보글 잘 끓고 있는데요? 오. 아, 이걸 약간 이렇게 해야 균형이 맞겠구나. 오, 좋은데? 이게 약간 균형이 안 맞았었는데 오히려 삐뚤게 하니까 균형이 맞아요. 그리고 제가 겨울에 잘 가지고 다녔던 이것도 가지고 왔어요. 파쇄석이라고 삐뚤빠뚤하니까 안 켜져. 아, 너무 똑똑해도 문제구만. 밑에 아, 저 벽돌 있다. 저거를 놔둬야 돼. 대박이다. 벽돌을 밑에 깔았거든요. 그랬더니 됐어. 벌써 여기서 이렇게 열기가 나오니까 약간 이 패딩이 약간은 막 포근했는데 지금은 덥다 약간 이런 느낌 날려고 말랑. 제가 혹시라도 술이 조금이라도 더 먹고 싶을까봐 제임슨도 따라왔는데 이걸 먹으니까 술이 너무 먹고 싶어요. 이게 맛을 딱 봤는데 예, 안주입니다. 안주. 이렇게 또 숨이 죽을 때까지 한 10분. 30분 동안 푹 끓이기만 하면 돼요. 저는 완전 양파가 여기 그 닭볶음탕에서는 양파가 흐물흐물해질 때가 좋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따뜻한 물. 기침이 나올 때마다. 여기가 산책로인가 봐요. 저 이거 바람막이 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책도 가져왔어요. 읽고 있는 책.
근데 어두워지기도 했고 유튜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귀엽죠? 맥주예요, 맥주. 4.3? 이거 와인 오프너로 여러분 병뚜껑 따는 거 다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케요. 짠. 뭐야? 외국 놀러 온 것 같은 맛은? 이건 그때 툴레 행사에서 받은 거라 저도 어디서 사는지는 몰라요. 이걸 몰라. 무슨 맥주야. 아, 너무 맛있다. 이거는 이제 다 익어가지고 감자하고 이제 다 익은 것 같아. 완벽. 너무 맛있다. 완전 포슬포슬 익은 감자입니다. 이제 그냥 끓이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따뜻해가지고. 지금 생각보다는 춥지 않는데요? 지금 이렇게 옷 입고 있어서 그런지 춥지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쉘터 안에 들어가기가 조금 싫더라고요. 밖에 조금 더 있고 싶어. 제가 원래는 여기에 넣으려고 당면도 가져왔었어요. 근데 그건 귀찮아서 안 불렸어. 먹어볼게요. 잘 익었다. 뼈는 먹으면 안 되지. 아,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귀여워. 아. 이게 남으면 전 아까 그 야채 담아왔던 여기 통에다가 그대로 다시 가져갈 거거든요. 이렇게 닭다리 맛있어.
그리고 조명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 무슨 소리가 나도 깜깜해서 아예 안 보이거든요. 조명을 좀 넓게 펼쳐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딱 저 있는 곳만 조명해놨거든요. 다시 바꿔요. 이쪽을 봐봐야겠어요. 오늘은 닐선을 위로 올려가지고 제 거 이거 전기난로 가지고 올라갈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루프탑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직 따뜻하긴 한데 아까 그 뜨거웠다 약간 이런 느낌은 없어졌어요. 이 전기장판 파워뱅크에는 조금 미스였지만 조만간 저의 최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루프탑은 조금 춥거든요. 제가 그 땅차에서 한번 사용을 했는데 그때가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딱 지금 날씨였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추웠었거든요. 제가 조그만 전기장판 하나 켜고 그렇게 잤는데 춥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진짜 루프탑 좀 사용은 어렵겠다. 그리고 이게 뭐 무시동 히터 해가지고 호스 같은 거? 관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요런 쪽 문 쪽에다가 놓고 이렇게 따뜻한 공기 올려서 사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시동 히터도 없고 하니까 여기에는 좀 힘들겠다 이랬는데 지금 저는 저 뒤에 보이시죠? 전기난로 요기서 웅둥이는 굉장히 뜨뜻하거든요. 바닥은 전기화하고 있으니까 또 괜찮고 지금은 진짜 포근해요. 장기침이 계속 나거든요. 여기가 간질간질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약간 옥탑방 느낌이잖아요. 지금 너무 재밌어요. 좋아. 이런 머리카락이랑 먼지가 졸린데? 갑자기 졸려? 루프탑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자동 평탄화라는 거. 밑에 폼이 두꺼워가지고 정말 폭신폭신하다는 거. 자는 데 있어서 꿀이에요, 꿀. 여러분, 저 씻고 왔어요. 맨들맨들하죠? 이제는 요거 핫팩 붙일 건데 제가 보통 핫팩 붙이는 게 겨울에는 양쪽 팔 이쪽이랑 그다음에 배하고 허리 쪽에다가 붙이고 또 발바닥도 붙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발바닥은 요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발바닥 팩인데 순간 너무 뜨거워졌다가 금방 딱 꺼져. 이거는 다 옛날에 살아서 유통기한 끝난 애들 들려나 몰라. 엄청 짧게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배하고 허리에다가 붙이고 자겠습니다. 됐고 일단 내일 아침에 어떻게든 되겠죠 여러분. 안녕. 아, 까먹을 뻔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굿모닝 여러분. 어제 배하고 그 엉덩이에 붙인 핫팩하고 난로 쪽은 얼굴이 좀 춥다 느껴지면 그때 잠깐 끼고, 이게 타이머가 기본 세팅이 1시간이던가? 아무튼 그렇게 맞춰져가지고 또 꺼지고 뭐 이렇게 너무 따뜻하게 잘 잤어요. 저는 루프탑에서만 자면 진짜 잘 자요. 너무 푹 잘 잤어. 바닥이 폭신폭신해서 그런가? 전기요도 너무 따뜻하고 여기가 부들부들하니 또 미끄러지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잘 잤어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자면서 방해하는 게 없었어. 얼굴도 잘 잔 것 같네. 식혜 한 잔 마실게요. 아니 잘 뜯기나 이걸 이렇게 개봉을 심하게 하면 어떡해? 뜯었어, 뜯었어, 뜯었어. 모닝 식혜 짱맛. 불에 타가지고. 요리용으로는 안 쓰는 반합은 이렇게 커피 넣어가지고 와요. 여러분이 할리스 바닐라 딜라이트? 이거 추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샀어요. 이제 더워하고 그거 벗었는데 또 앉아있으면 춥고 그런데. 제가 마시는 그 카누 그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40개 박스로 사가지고 당분간 이거 마실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어. 약간 그 바닐라 그 느낌의 우유탄 약간 그런 느낌 맛이랑 초코 올 겨울에는 새로 안 사고 일단 이걸로 먹어봐야지. 짜란! 이거예요. 이렇게 생겼어. 요즘 인스타에서 공동구매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책망을 그냥 하나 올려요. 소세지를 할 건데 제가 원래 집에서는 이거를 뜨거운 물로 한번 데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할게요. 얘는 토마토 소스. 여기랑 싸우고 싶었는데 좀 불안해가지고 글래드 매직인가? 그거 매직을 했어요. 아, 오늘 치즈도 없고 그래서 더 불안한가? 아니 맛은 그냥 치즈 없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얘를 이렇게 닫아. 소스가 다 흐른다. 이렇게 닫아. 넣어. 들어가. 굽습니다. 그러면 소스가 다 튀어나올 거예요. 일단은 지금 튀어나온 애들이라도 좀 닦아야 돼.
옆에 길이 있는데 거기가 동네 분들이 산책하는 코스인가 봐요. 엄청 등산하러 막 계속 오세요. 저 이거 그 윈드스크린이 쬐끄만 거 안 했으면 진짜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이게 닫아도 약간 이렇게 요 고리에 이렇게 걸어도 좀 열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소스가 튀어나오니까 무조건 닫아놔야겠다. 이 파우치는 현재 파는 게 아니라 저 예전에 한정판 무슨 시에라컵 살 때 샀던 케이스예요. 오늘도 커피. 역시 진해. 맛있어. 물을 조금 더 탈래요. 여러분, 빵은 진짜 잘 익었어요. 딱 됐어. 벗으면 춥고 입으면 덥고 무슨 좋아야 이게. 아우, 뜨거워. 제가 집에서 그때 뜨거운 물에 한 3, 4분 정도 소세지는 데치고 요리를 했었을 때가 훨씬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짠맛이 좀 빠지고 지금은 좀 짜다. 그 스파게티 토마토 소스에 소세지는 무조건 맛있긴 맛있습니다. 식빵이 좀 더 도톰한 거거나 주장으로 겹쳤어도 괜찮았을 텐데. 여러분, 이거는 식빵만 구운 거예요. 식빵만. 너무 맛있는데? 바삭바삭하네? 식빵만 굽는 것 참. 맛있다. 꼬마애가 뾱뾱이 신발 신고 걷는 것 같은 그런 새 소리가 나. 저 속도로 계속 올리면 목 아프겠어. 제가 했던 곳이 원래는 B사이트였는데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고 캠퍼분들도 계셔서 A7사이트로 옮겼었어요. 근데 A7사이트 바로 앞에는 A6사이트예요. 근데 어제도 사람이 안 계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여기 A8 사이트.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도 지금 앞 뒤로 사이트예요. A7, A8, A9. 그다음 이쪽에 카라반이 있고 A1. 이 사이트는 겨울에 그래도 이렇게 계곡이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제가 있는 A하고 다르게 B 사이트는
온통 저렇게 물들었어. 색이 온도가 엄청 달라요. 지금 여기가 B1의 시작. 그리고 B의 끝번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딱 A, B 이렇게 나뉩니다. 다른 분들이 계셔서 가볼 수는 없고 굉장히 간격이 좁다는 거. 전 어제 A로 옮겨오기는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저의 루프탑부터 내부의 짐을 빼오도록 하겠습니다. 루프탑을 11월에 한 번 더 사용해볼 수 있을까요? 진짜 어제 꿀잠 잤어요. 안 추웠어 나도. 물론 전기난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도 아까 그 계곡이 여기 앞에까지 쭉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흘러요. 계곡 물소리 졸졸졸졸졸졸 저는 좋아하는데. 여기에 있는 짐들을 접어볼 거예요. 저는 어제 솔캠이었기 때문에 이 한쪽에다가 전기난방하고 이쪽에서 자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좋았는데 2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에 이제 난방 같은 거를 할 수 없으니까 조금 겨울철 사용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도 너무 추운 겨울에는 이제 루프탑을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위쪽에서 한번 털어가지고 넣을게요. 마지막으로 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걸어주면 끝이거든요. 영상에 보여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사용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루프탑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 제품 간단 리뷰하고 그 다음 제가 사용해봤던 후기 총평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귀여운 가위를 샀는데 그게 오늘 도착한다네요. 소소한 지름은 행복입니다. 쇼핑은 즐거워. 이렇게 일단 이거 마무리 해놓고 이제 위에 윗부분이 이게 아직 덜 말랐어요. 정리도 다 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게 즐겁게 고고. 바이바이바이바이야.